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을 밝힙니다. 누가복음의 변화산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변화산에서의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이 보았다고만 기록했습니다. 마가 또한 마태와 대동소이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대화는 다름 아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자세히 알려지기를 바라며 기록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직접 들려진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는 시편과 이사야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강조하시며 보증해 주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800년은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 800여 년간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정하다고 여겨 사마리아 땅조차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지나갈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다시 사마리아에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이후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그 전에 사마리아에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사랑과 회복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함으로 마침내 성취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난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모의 장래나 가족, 세상의 분주한 일은 뒤로 하고 제자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 때에 70명의 장로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를 세워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파송하신 후 70인을 따로 세워 둘씩 파송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를 세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70명, 때로는 12명, 때로는 3명 이렇게 따로 구분하여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나 편애가 아니라 맡겨진 사명에 따른 구분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사명에 따라 그에 맞는 교육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의 질문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교사의 율법 실력은 상당했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 조항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줄 아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무엇보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네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더 난해한 질문을 일부러 찾아서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고 주막 주인에게 비용을 약속하며 끝까지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며 그 율법 교사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덧붙여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성경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301 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선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일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